M2 맥미니 기본형 깡통 모델과 M2 프로 맥미니 고우평 CTU 모델,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장장치의 읽기 쓰기 속도 확인은 디스크마크 4.0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M2 맥미니 기본형 깡통은 M2 프로 맥미니 고우평 CTU 모델의 4분의 1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 M1 대비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통해 원본 사진을 대량으로 불러오거나 4K 영상 편집 및 렌더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체감이 됩니다. 리소스 부하를 높인 상태에서 단축키를 통한 멀티태스킹까지 더해지면 M2 맥미니 기본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니 M2 프로 상위 칩이 탑재된 맥미니 고우평 맥스튜디오를 구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티크 같은 경우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창을 띄워서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M2 프로 칩이 탑재된 모델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테크의 진심을 다하다 테크의 종 비티크입니다. 지난 영상 때 언박싱 및 간단 사용기로 M2 맥미니 기본형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CTO로 주문한 M2 맥미니 고우평에 대해 앞서 살펴본 맥미니 기본형과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언박싱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박스는 동일한데 이 스펙이 달라졌습니다. M2 프로 칩이 탑재되었고 12코어 CPU, 19코어 GPU 스펙이 탑재되었습니다. 또한 32기가 램, 1테라 SSD 이렇게 옵션을 적용하게 되면 300만원이 살짝 넘게 됩니다. 참고로 M2 맥미니 기본형은 8코어 CPU와 10코어 GPU의 M2 칩, 8기가 램, 256기가 SSD가 탑재되었습니다. 가격은 애플스토어 기준으로 기본형 깡통 모델이 85만원, 고우평 CTU 모델이 305,000원으로 무려 3.5배가 넘는 가격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뜯는 거는 동일합니다. 뒤에 있는 이 화살표 부분, 상단과 하단 둘 다 뜯어서 박스를 올려주시면 개봉이 되는 이런 방식입니다. 구성품은 굳이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살펴봤기 때문에. 첫 번째 디자인,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M2 맥미니의 디자인이 달라질 수 있다는 루머도 나왔지만 여전히 우려먹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기존 디자인의 완성도가 높다는 걸 의미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인텔 X86 아키텍처 기반의 프로세서가 탑재된 고우평 맥미니에는 블랙 색상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M2 프로 맥미니에 한해 그러한 차이를 두지 않을까라고 살짝 기대해봤는데 안타깝게도 옵션에 상관없이 오직 실버로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께 3.85cm, 가로와 세로 19.7cm 라는 것까지 동일한데 무게에서 차이가 납니다. M2 칩이 탑재된 맥미니 기본형은 1.18kg, M2 프로 칩이 탑재된 맥미니 고우평은 1.28kg입니다. 이미 맥스튜디오에서 보여준 것처럼 칩의 성능에 따른 무게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성능. M2 프로 칩은 크게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되는데 무려 405,000원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CTO 구성 시 고민이 되실 수 있습니다. 12코어 CPU와 19코어 GPU의 M2 프로 상위 칩은 처리 속도만 보면 M1 맥스급의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된 긱벤치 6로 CPU 벤치마크를 돌려보면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 싱글코어 2357점, 멀티코어 11834점, M2 맥미니 기본형 싱글코어 2616점, 멀티코어 9524점, M2 프로 맥미니 고우평 싱글코어 2680점, 멀티코어 14400점. 싱글코어에서는 확실히 최신 애플 실리콘인 M2가 좀 더 나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약 300점 정도 차이가 나며 M2와 M2 프로 칩 간의 점수 차이가 크진 않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멀티코어입니다. 12코어가 적용된 M2 프로 맥미니 고우평이 M1 맥스보다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점수 차이가 2500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멀티태스킹이라고 부르는 다중 작업 시에는 확실히 M2 프로 맥미니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 4K 영상 편집을 해봤는데 M1 맥스 맥북 프로 수준의 쾌적한 작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K 영상 렌더링을 할 때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8분 22초 정도 되는 4K 24프레임 영상을 빠른 내보내기로 렌더링을 해봤습니다. 먼저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의 경우 2분 13초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M2 맥미니 기본형과 M2 프로 맥미니 고우평은 각각 4분 15초, 3분 55초가 나왔습니다. 거의 2배 가까운 시간이 소요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영상 렌더링 시에는 CPU 코어보다 GPU 코어가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M2 칩, 8기가 램, 256기가 SSD의 초라한 스펙을 지닌 맥미니 기본형 깡통과 M2 프로 칩, 32기가 램, 1테라 SSD의 맥미니 고우평과의 렌더링 소요시간이 불과 20초밖에 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실제 프리미엄 프로를 구동하고 편집할 때는 확실히 맥미니 고우평이 만족스러운 퍼포먼스를 보여주긴 했지만 굳이 M2 프로 상위 칩을 선택해야 할지는 다소 의문부호가 붙긴 합니다. 오히려 CPU와 GPU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M1 맥스 칩이 M2 프로보다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M2 프로 맥미니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지나치게 높은 고사양의 스펙보다는 16기가 램, 512기가 스토리지와 같은 적정 수준을 고르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세 번째, 확장
확장성, 성능 다음으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확장성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맥미니는 후반부에 포트가 모두 배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기본형과 고급형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가 있습니다. M2 프로 모델은 썬더볼트 단자가 4개로 2배 차이가 납니다. 또한 전자의 경우 HDMI 2.0에 불과하지만 후자는 최신 규격의 HDMI 2.1로 급난우위가 이루어졌습니다. 4K 120Hz 게이밍 TV 같은 경우는 DP 단자가 없는데 기존의 HDMI 2.0 단자로는 4K 60Hz로만 출력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M2 프로 맥미니를 구매하면 이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QHD급 모니터 같은 경우 HDMI 2.0에서는 120Hz 주사율까지 출력이 가능하고 그 이상의 고주사율을 얻기 위해서는 HDMI 2.1로 연결해야 하니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1 칩이 탑재된 기존 맥미니 같은 경우 SSD를 물리적으로 두 개씩 묶어 최적의 속도가 나오게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M2 모델의 경우 기본용 모델에는 SSD가 한 개씩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 저하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M2 맥북 에어에서도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사실 캐주얼하게 사용하는 일반 유저 입장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기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다만 4K 영상 편집과 같은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거나 모니터를 여러 대 연결해 단축키를 현란하게 사용하면서 멀티태스킹을 하시는 분 이라면 1테라 용량 이상을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M2 맥미니 기본형 깡통 모델과 M2 프로 맥미니 고급형 CTU 모델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M1 맥스 맥북 프로 16인치 모델로 직접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장장치의 읽기 쓰기 속도 확인은 디스크마크 4.0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 M2 맥미니 기본형 깡통은 M2 프로 맥미니 고급형 CTU 모델의 4분의 1 수준의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전작 M1 대비 오히려 다운그레이드가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체감하기 힘든 수준이지만 포토샵이나 라이트룸을 통해 원본 사진을 대량으로 불러오거나 4K 영상 편집 및 렌더링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체감이 됩니다. 리소스 부하를 높인 상태에서 단축키를 통한 멀티태스킹까지 더해지면 M2 맥미니 기본용으로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게 되니 M2 프로 상위 칩이 탑재된 맥미니 고급형 맥스튜디오를 구매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비티크 같은 경우 고성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창을 띄워서 동시다발적으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M2 프로 칩이 탑재된 모델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제가 윈도우에서 맥으로 넘어가게 된 이유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전성비와 저소음 그리고 맥OS의 쾌적한 작업 속도 때문인데 맥미니 기본용 모델로 사용을 하게 되면 일명 무지개라고 불리는 로딩 아이콘이 상당히 많이 뜨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당히 거슬리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M2 프로 맥미니 고급형 모델이 마지노선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유저들은 이 정도 수준까지 하드하게 PC 작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체감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정답이 없는 만큼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M2 맥미니 기본용 깡통 모델이 역대급 가성비를 가진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제품만 사용하면 결국 익숙함이라는 감성이 작용하는 만큼 고급형 CTO 모델도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요정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